우리나라의 평수 음식이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이 전통의 맛을 좀 알리는 데 계속 주력을 하고 싶고요. 작은 바람이 있다면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여기서 음식을 먹어봤다면 그게 어떤 프랑스 음식의 어떤 기준이 본인한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더없이 보람된 일일 것 같습니다. 엔지니어링이 그 강하고 일단 먹고 음식으로 인해서 그 불편한 상황이 발생 안 하고 스트레스가 유발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. 이제 한국에서도 밖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봐도 아 정말 세계적으로 앞선 식당이다.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식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손님이랑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.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손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뭐 손님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빠르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런 거거든요, 바에서. 그런 어떤 요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손님이랑 저희가 눈을 맞춰서 한 번 더 대화를 해서 더 친해지면 거기서 더 깊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. 싸먹는 방식을 이제 그대로 이제 해서 어제부터 서비스가 들어갔습니다. 그런 행위를 좋아해요, 손님들이. 재밌으니까 아니라. 이런 컨템포리 뭐 음식을 하는 식당을 가는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걸 찾고 어떤 되게 아이디어가 넘치는 뭐 이런 걸 좋아하는, 좋아한다는 거죠. 잘해야죠. 대한민국에도 아직 이런 다이닝 쪽은 후발주자지만은 이런 식당이 있구나.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줘야지.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맛없다는 말보다 여기 어디서 본 음식인데? 뭐 어떤 스타일인데? 얘기를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셰프가 항상 있고 메뉴는 그 셰프의 창작 요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자주 바뀌는 그런 공간입니다.